환자를 안으로 밀어넣습니다. 이때 최대한 이쪽 보여주세요. 최대한 환자를 아래로 내리셔야지 그 레인지 오버 모션이가 레인지 오버 그 메시지가 뜨게 돼 있거든요. 최대한 환자를 아래로 내려야 돼요. 내려야 돼요. 이번에 환자를 넣고요. 자, 이때 기준선은 여기 이 복부는 여기 허리 가운데선쯤 맞으셔야 되고요. 복부는 허리 가운데선쯤 맞아야 되고, 여기 보면 이 선은 배꼽 아래 1인치 센터에 맞아야 됩니다. 근데 지금 쪽, 이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쳐졌으니까 좀, 네,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붙입시다. 가보세요. 네, 제가 앞에 오는 손에 계세요.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제로를 누르시고 Move to Scan을 누르시고 In을 눌러서 이게 멈출 때까지 쭉 밀어넣습니다. 자, 위치는 맞춰졌으니까 Confirm 누르시고 이걸 눌러서 좀 더 환자를 밀어넣고 그 다음에 스카웃뷰를 찍는 위치로 들어갑니다. 스카웃뷰를 찍습니다. 이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은 이것을 멈출 때까지 쭉 찍습니다. 이 상태에서 상태에서 이전에도 말했듯이 TBWL을 누르고 볼 마우스로 돌려서 이렇게 노출을 맞춥니다. 그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눌러요. 오른쪽에서 두 번째 버튼을 하나 누르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고 이렇게 두 가지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Shift 위 커서를 눌러요. 그래서 여기가 Prompt2가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. Prompt2가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볼 마우스로 움직여서 5, 4, 3, 2, 1, 1, 2번 사이부터 촬영을 합니다. 이렇게 틸팅을 조절을 하시고, 틸팅을 아랫배에 맞추라 했죠. 아랫배에 맞추고, 5, 엔터를 쳐서 기준선을 찾아서 이 척추 뒷부분에 맞춥니다. 척추 뒷부분에. 그 다음에 2, 3번도 각도를, 틸트를 맞추고, 엔터 쳐주면 이렇게 맞춰지고 한 슬라이스에는 최소한 네다섯 슬라이스 한 간격에는 네다섯 슬라이스가 찍어지게 최소한 해주시고 제일 지금 많이 찍어줘야 될 것이 4, 5번이나 5번 천추는 그보다도 더 많은 슬라이스를 찍을 수 있으면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. 5번 천추가 대부분 각도가 크게 나와서 참 찍기가 번거로울 때가 많은데 5번도 한 25도 나오네요. 볼 마우스가 잘 안 가요. 각도가 하도 커버리니까.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컨펌 누르시고 환자가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센터 맞추기가 힘드는데 우리가 많이 안 틀어지면 찍어보죠.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환자를 옮기시고 이 버튼을 눌러서 레디를 하시고 틸트 알람이 나오죠. 이제 각도를 맞추라 이 말입니다. 이건 13도 머리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 쪽으로 움직이려면 이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머리 쪽으로 13도가 틸팅이 됩니다. 13도 틸팅을 하시고 컨펌 누르고 버튼 누르시고 레디를 하시고 스타트를 합니다. 보시면 비교적 지금 센터는 맞아 있거든요. 그죠?
근데 환자가 좀 척추가 틀어져 있는 분이라 위아래로 가면서 이게 조금 센터가 안 맞을 수 있네요. 그 다음에 머리 쪽 구도니까 좀 틸트를 풀어야 되니까 이걸 눌러야 돼요. 그죠? 틸트를 풀어야 되니까 틸트를 더 주는 게 아니라 다리 쪽으로 더 가야 되니까 이거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 버튼 누르고 바로 됐습니다. 다음에 틸트가 이제 다리 쪽 0.5도니까 오른쪽 버튼을 쭉 눌러서 누르면은 0도까지 되고 1차로 멈추거든요. 그죠? 그냥 한 번 더 누르면 0.5도에서 멈춰주고 이 포지션 위치 버튼 누르고 레디 버튼 누르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촬영이 됩니다. 다음에 다리 쪽 12도니까 더 밀어줘야 됩니다. 다리 쪽으로 다리로 12도를 밀고 했고요. 컴퓨터 누르고 쭉 환자를 밀어줍니다. 그러면은 레디 버튼 누르고 촬영 장소 컴퓨터 더 위치를 다시 잡네요. 시트가 레디 항상 엑스레이실이나 CT실에서도 환자한테, 환자나 보호자한테 임신력을 반드시 확인해줘야 돼요. 그 다음에 다리 쪽 25도. 다리로 25도 누르신 다음에 쭉 포지션 이동 버튼 누르고 레디 버튼 누르고 촬영 버튼 누르고 촬영이 끝났습니다. 자, 환자를 불러서 TVWL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볼 마우스로 돌려서 이렇게 농도 조절을 하시고 항상 이 상태에서 스카우피를 하나 보내주세요. 그렇게 해야지 좀 이따 레퍼런스 라인하고 그 레퍼런스 라인이 떠놓으면은 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화면을 넘기고 그다음에 레퍼런스 라인을 보냅니다. 레퍼런스 라인은 레퍼런스 라인 버튼을 누르고 방금 한 번에 찍었잖아요. 여러 컷 안 찍고 시리즈 2번 이었잖아요. 그것을 확인하려면 뭐로 한다 했어요? 자, 다시 보여줄게요. 이 화면에 오면은 02 이게 시리즈 번호거든. 이게 시리즈 2번이야. 이 상태에서 자, 레퍼런스 라인 누르시고 슬라이스 라인 1번 누르고 시리즈 넘버 2번 치면은 시리즈 넘버 시리즈 라인이 쭉 나옵니다. 이 상태에서 F11번 누르고 한번 넘기시고 엔드 치시고 넥스트 누르면 이제 이 화면이 나오거든요. 이 화면에서 여기 레퍼런스 이미지가 나오게 하려면은 레퍼런스 이미지 버튼을 누르라 했죠. 레퍼런스 이미지가 하얗게 돼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. 이때는 디스플레이 노멀을 누르고 지금 괜찮아죠. 이 영상이 그대로 저장이 되고 싶으려면은 Shift WL 세이브 버튼 이렇게 여기서 두 번째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노멀을 눌러줍니다. 그럼 이거는 이제 정상 화면이 되고 이것만 다시 잡아주면 되는데 리버 영상에서 해도 되고요. 리버 영상에서 조금만 조절해주면 이 정도도 되겠네요. 노인이라 아니면 이 영상에서 조금 노출을 마치셔도 되고 아니면 브레인 영상에서 해도 되고 이제 노출을 마치기 나름일까. 이 화면에서 본 세팅을 보내려면 메디아 스캐닝을 누르라 했잖아요. 본 세팅을 또 보내보고 싶으면 메디아 스팅을 눌러
한 입자라 모추리 농도를 좀 더 이 정도만 치면 뼈를 봐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안 바쁘면 같이 넘겨주는 게 이규세 맨들을 눌러주시고 화면에서 트랜스퍼를 누르시고 올 이미지가 체크가 되어 있고 이것을 트랜스퍼를 누르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일단의 그 작업은 끝납니다.